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터 타이즈라는 게임이고요. 불가사의한 사막의 꿈을 세계관으로 하는 스텔스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쓰라린 물결, 뭐 억울한 흐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인공이 사고가 난 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스토리의 게임인데 2019년 이맘때쯤 출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1년 정도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모 게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터 타이즈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여기가 배 아닌가? 그렇게 생겼죠? 소리도 뭔가 배 소리 같고요. 배안 같아요, 배안. 어두워. 촛불. 오케이, 촛불 들었어. 탭키가 인벤토리. 현재 내 탭에는 양초를 들었으니까 양초가 있고, 노트 없고, 사과? 책.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 여기서. 회의실인가? 오, 오케이. 여기 한번 보고요. 문이 안 열려요? 이쪽이네 길은. 뭔가 교회 같은 기분이죠? 성당 그런 분위기인데. 깜짝이야. 뭐야 뭐야. 문이 왜 자동으로 열려? 어? 나 촛불 꺼졌어. 뭔가 여기다가 뭘 보고 있네? 문이 열렸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잠겼어. 키가 필요하대요. 일로 가려면 맘스 하우스. 엄마 집이야? 여기가 엄마 집이어서 엄마 집 키가 필요한가 봐. 오케이. 굉장히 어두운데 나 촛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가져요.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촛불을 붙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촛불들 없었나 볼? 이거 뭐지? 그냥 쪽지인가? 뭔가 책이 있어. The Departure. 뭔가 시작으로 출발하다. 오케이. 북. 북. 그는 잘생겼어. 어이없네. 46. 뭐지 이거? 암호인가? 좋아요. 여기다 올리나봐. 아까 여기 눈이 뜨던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유즈. 됐다. 3 16 28. 점점 나이가 들고 있죠? 뒤에는 없어. 다시 돌았어. 16, 28. 나이대구나, 나이대. 46. 아까 저기 46이라고 써 있었죠? 된 것 같아. 불 켜졌다. 저기 불, 딱 보였어. 딱 보였어. 딱 보였어. 사용 좀 하자. 굿. 이 주인공이 여자 같은데요, 딱? 손이 딱 여자죠? 부서지거나 하는 것도 없는데? 위로 내려가서 키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지? 무슨 수용소 같은 게 있어요? 성당에? 어? 뭐야? 빨래 같은 걸 넣은 건가 이게?
왜 울어요? 억울하신데 지금? 어디야? 하수구? 어? 키 찾았다. 어, 마음스 하우스 키. 오케이. 26. 오. 어? 아무도 없는데? 뭔가 노트를 쓰뜨겠어요? 노트. 디어 엄마한테.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야. 나 안 할 거야. 나는 못한다. 나는 다시 그의 위에 밖에 남겨졌고 거기서 나는 알을 다시 보았다. 알에 대한 견고한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 너의 엄마가 필요해. 난 너가 다시 기억해줬으면 해. 그 말인즉슨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그러면 그 성당 같이 생긴 데가 결혼식장인가 보다. 그리고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오케이. 엄마가 필요하다고? 마마보인가? 어쨌든 여자라면 마마걸. 근데 대부분 마마걸은 별로 없는데. 안에는 없어요. 아무도. 요거 아까 깜빡깜빡거렸었나 이거?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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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봐요. 아까랑 좀 달라진 거, 어? 여기 맞나? 응? 뭐야? 왜 닫아요? 왜 닫아요? 키 찾아왔더니 왜 닫아요? 어? 누가 있어? 사람이야? 마네킹 같은데요? 어? 마네킹인데? 뭐지? 어이 깜짝이야. 아, 일로 올라가라고? 아, 일로 올라가라고? 오케이. 오, 잘 만들었다, 게임. 그래픽도 좋고, 분위기도 있고요. 몰입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 만들었네. 이런 느낌 좋아, 이런 느낌. 오, 새로운 방이다. 인비테이션, 초대장. 당신은 나의 결혼식에 있을 거야. 너가 요구한 결혼. 당신은 내가 그와 결혼할 때 나를 위해 있어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볼 거야. 절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낌없이 베개에 앉을 것이고 당신은 제가 무서운 무언가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뭔가 되게 초대장이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자체가 신랑 신부가 서로 원해서 하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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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까 얘가 있던 방이구나, 여기가. 아까 여기서 막 흐느끼면서 울던 그 방이네, 여기가. 다시 나갈 수 있나?
아,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거? 벽돌하네?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저기 왜 저기가 있어? 반지? 뭔가 지금 결혼에 대한 이상한 미스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 그래도 안 열리네? 봤는데도? 으, 이거 뭐야? 아, 무슨 애벌레 같기도 하고. 돈벌레 같기도 하고. 뭐지? 뭐야? 응? 손가락인가? 어? 어, 그녀의 결혼 반지. 나는 너에게 뭐 선언한다, 지금? 결혼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프로포즈라고 해야지, 선언이 뭐니, 선언이. 거의 명령조죠, 이건. 어? 반지가 없어지고, 촌농이 빨간 촌농으로 바뀌어 있네? 뭐지? 점점 붉어져. 어? 어? 초 빨개졌다고. 어, 여기 밖에도 빨개졌어. 뭐지? 어, 뭐야. 윌 유? 너는 곧 할 것이다. 이거 봐.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겠지. 뭐 촌농이 어, 초가 빨개졌어요. 이게 예식을 알리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어? 뭐야, 여기 빨간 발자국이 나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 있는데요? 귀엽게? 일로 가서? 여기서 내가 나왔지? 일로 갔네? 아, 나갔구나. 어, 나갔어. 그죠? 나갔죠? 근데 잠겼단 말이야. 잠겼는데? 오! 뭐야? 이리로 누가 갔어? 어? 어? 뭐지? 어, 저기 뭔가 생겼어. 희한한 건물들 같기도 하고. 뭐야 이게, 무슨 종이 붙어 있는데? 예스. 너는 할 것이냐 이러니까 예스.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자신의 결혼을 알리는 종인가? 어, 홀드 시프트 투 런. 달릴 수 있다. 오!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겠지?
처음부터 시작은 아니겠죠? 초가 빨개졌어. 초가 빨개졌어. 예,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스토리상 이게 맞는 건가 봅니다. 깜짝 놀랐잖아. 이거 아까 없었는데? 오 마이 갓. 뭐야, 없던 사람들이 왜 나왔어? 나의 결혼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객분들이셨어. 다 똑같이 생긴 하객분들이셔. 전부 다 여성분이시고 전부 다 다소곳하게 앉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꼬마 엔젤까지 오셨네. 모두 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식 같긴 한데 지금 내용상 뭔가 지금 심하게 뒤틀려 있는데 일단 내려가보죠. 27. 여기를 왜 또 내려가라고 문이 열려있어요? 문을 왜 열어놓은 걸까? 안 보여. 이거 아까 없었는데? 와. 뭐야 이거? 베개? 아까 뭐 당신은 뭐 아낌없는 베개 앉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하객분 중에 누가 앉힐 생각인가 본데? 좀 신기하네 이거? 공간이 막 바뀌는데 이것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 이 베개를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도 열리네. 요거 왠지 엄마 그림 같은데? 우리도 한번 사용해볼까? 그는 6살밖에 되지 않았어, 아이야. 너는 더 이상 젊지 않단다. 엄마가 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네. 됐어. 오케이.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 엄마 집에 가면 되나? 엄마 키로? 여기서 엄마 키가 그는 여자에 대해 나와 논쟁하지 않는다. 늙은 노파는 그녀의 정신을 잃게 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녀의 산만한 광기로 인한 우리의 결혼식이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으며 그녀를 데려오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오? 뭐야, 여긴 또 어디야? 여기 아까 그 마네킹인가? 또 꺼졌어. 안 움직여. 뭔가 손가락이 연관이 있나 봐. 왜? 죽은 거야 나 또? 가는 길은 여기뿐인데 뭔가 흙판으로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가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그러네. 흙을 밟으면 죽네. 이렇게? 이런. 오케이. 그지. 아, 흙을 밟으니까 죽는구나. 이렇게? 흙에 잠깐만 발이 가도 흔들리네. 저리로 가야겠는데?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저기 아까 그 마네킹 같은데? 수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찌어찌 오긴 했는데. 아, 엄마였어? 마더? 마더스? 부자와는 결혼하고 가난한 자는 피하거라 아이야. 참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투철하시네. 예,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이든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구나. 돈이 많거든. 그러면 안되지. 돈 보고 결혼을 하면 안되죠. 사람을 보고 해야지. 그래서 쓰겠어요? 안되겠네 엄마? 인벤토리에 엄마가 있으면 또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있다. 있다. 나이스. 데모니까. 데모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키지 않겠지. 그럼 이제 여기 엄마를 여기에 앉히면 될 것 같아요. 짠. 가정교육 잘 시키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요. 엄마 제일 앞에 앉아있네. 여기 엔젤이 뭐 손에 뭐가 나와있는데? 어? 뭐야 이거? 그의 결혼 반지. 어 뭐야 저거 빨간 놈. 흰 사람 사이에 빨간 게 앉아있어. 오 마이 갓. 아우 아우 반만 떨어져. 아우 반만 떨어져. 그의 결혼 반지는 뭐 내용. 그의 결혼 반지에는 남자와 와이프. 그녀의 결혼 반지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난 당신에게 선언한다. 징그러. 무슨 돈벌레 같아. 돈벌레 손가락으로. 뭐야? 점점 부어오르고 있어. 아니 내 숨을 쉬고 있네. 뭐 하라는 소리 같은데. 반지 집어넣어봐. 됐다. 반지 에따 먹어라. 어우. 아니 반지를 저도 죽여요? 스토리였나봐요. 난 또 반지를 잘못 던진 줄. 뭔가 화성 같아. 화성. 거미 로봇 같기도 하고. 어? 얌마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아 이게 뭔가 저주가 있나 보다. 뭔가 반지의 재앙처럼 저 반지를 낀 사람은 저주가 걸린다든지. 비롤타. 대만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뭔가 세계관이 굉장히 기묘한 것 같아요. 이런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 킥스타터로 모금을 했었군요. 비로타이즈의 베타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였네요. 뭔가 기묘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치 않는 결혼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공포게임 같아요. 좀 뭔가 참신하네요. 결혼을 소재로 한 공포게임도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비로타이즈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